오늘 블러셔 뭐 발랐어? 예쁘다! 광이 도는 제품입니다. 퐁신퐁신한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좋고요. 이런 컬러를 어떻게 볼에 발라? 딱 예쁜 번트로즈 컬러가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색 조합을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블러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아니 요즘 색조 제품들 진짜 너무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성장이 돼버릴 것만 같은데 지난번 가을립 추천에 이어서 오늘은 이 계절에 아주 찰떡콩떡으로 잘 어울릴 법한 블러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상 블러셔들부터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속광 블러셔까지 아주 야무지게 담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오늘은 블러셔를 약간 타입별로 나눠봤거든요. 저는 워낙에 리퀴드나 크림 타입을 너무 좋아했던지라 속광 블러셔가 유행을 타면서 또 크림 타입이 너무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크림 타입 제품은요. 네이밍의 소프트 티 크림 블러쉬 러들리라는 컬러고요. 발색이 기가 막히는데요. 반투명한 시스루 발색이라고 해서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광이 도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색 자체가 좀 여릿하고 물에 차있는 느낌이라서 여러 번 레이어를 해도 진해지거나 하지 않고 기존의 그 시스루한 느낌이 유지가 돼서 양조절에 실패할 일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면 샤르르 완전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제형이라서 손으로 대충 펴발라도 너무너무 바르기가 편하고요. 대신 올렸을 때 저는 이렇게 투명한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블러셔 이렇게 빡! 뽀용하게 딱 올라간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약하다, 아쉽다라는 느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네이밍 이 크림 타입 전 색상을 다 구매를 했는데 가장 제 가을 픽이었고 쿨톤, 웜톤 모두 다 소화 가능한 분위기에 완전 작살나는 그런 컬러라서 가을 크림 타입으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비디비치의 밀레니얼 글로 크림 블러쉬 로지 달리아라는 컬러고요. 오늘 진짜 저의 찐 애장템들이 정말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제품입니다. 비디비치 블러셔 원래부터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이 로지 달리아는 그 중에서 좀 웜한 이 코랄 색상이 딱 눈에 돋보이는 적당한 채도가 딱 느껴지면서 사계절 내내 예쁜 웜 코랄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발랐던 이 네이밍 제품은 좀 손에 미끄러지듯 발리는 오일밤 타입이었다면 비디비치는 조금 더 단단한 밤 느낌에 가까운 제형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로지달리아는 이런 퍼프류들을 사용했을 때 저는 완전 베스트였어요. 진짜 빨리 피부에 탁 밀착이 돼요. 반보송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느낌이라서 광이 뿜뿜하는 느낌보다 정말 은은하게 수채화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제형이에요. 여전히 화사한 그 생기 돋는 코랄의 느낌이 있지만 적당히 차분해서 나는 가을에도 이런 생기 있는, 혈색 있는 컬러를 원해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고요. 이게 사실 샤넬 이 헬시 핑크의 저렴이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로지달리아고 요게 헬시핑크인데 대충 봤을 땐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대신에 헬시핑크가 조금 더 광택감이 돌고 좀 더 채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헬시핑크에서 한 10%의 채도를 딱 빼면 조금 더 웜한, 잘 익은 복숭아가 연상되는 컬러가 이 로지달리아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즈달리아가 너무 좋은 게 크림 타입 치고도 정말 밀착력이 너무 좋고 지속력이 오래 가는 편이에요. 지속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타입이라도 이 로즈달리아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맥의 글로우 플레이 쿠션 블러쉬고요. 신상 컬러인 플러쉬 페퍼라는 색상입니다. 이런 컬러를 어떻게 볼에 발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컬러잖아요. 진짜 독보적인 컬러인데 붉은 석양 느낌도 나면서 잘 익은 햇사과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이렇게 외관으로 딱 보면 진짜 무섭도록 빨간데 피부 위에서 블렌딩을 시키면 정말 얇게 고르게 퍼지면서 딱 예쁜 번트로즈 컬러가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어떤 타입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살짝 고민했던 게 보면 뭔가 파우더 같은데 막상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 손자국이 날 정도로 퐁신퐁신한 찰흙 같은 제형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크림 타입에 넣어봤습니다. 제형 자체가 엄청 무르다거나 뭉치는 그런 제형감이 아니라서 사실 손으로 바르든 브러쉬 퍼프 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가 조금 진하다 보니까 브러쉬로 발랐을 때 가장 좀 레이어를 하기 쉽다고 생각이 됐던 제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빛에 따라서 느껴지시겠지만 소프트 글로 피니쉬라고 해서 속광 블러셔 연출하기 아주 딱이고 한 번 정도 연하게 바르면 딱 채도 있는 말린장미 색감이고 한 두 번 정도 진하게 채도를 올린다 하면 아예 체리빛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흔하지 않은 가을 컬러 원에 하셨던 뭉독자들은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퀴드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나는 평소에 볼에 건조함이 조금 심하다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리퀴드 타입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마 속건조를 조금 덜 느끼실 거예요. 딱 리퀴드 블러셔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제품인데 수채화 블러셔의 본자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저의 직업템인 디어달리아의 베어리 색상입니다. 베어리랑 무디 중에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베어리가 진짜 그냥 누구나 발라도 가볍게 데일리하게 혈색 주기 너무 좋아서 베어리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팁으로 저는 톡톡 발라가지고 손으로 대충 펴발라도 대충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여러모로 편안한 그냥 부담 없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컬러도 분명히 되게 사랑스러운 컬러인데 어딘가 모르게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약간의 베이지 느낌이 한 방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차분한 핑크 베이지 컬러라서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좋고요. 가을에는 저는 베이스 컬러를 이걸로 하나 얹고 그 위에 조금 더 튀는 포인트 컬러를 얹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을 포인트 컬러랑 석발에도 아주 잘 받쳐주는 베이스 컬러다. 그리고 제형 자체도 이렇게 가볍고 묽게 발려서 좀 피부가 편안하게 숨쉬는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사용해보시면 만족도 크실 거예요. 베어리는 아마 그냥 계속해서 저의 직업템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저의 데일리 제품입니다. 네, 다음 제품은 누즈의 리퀴드 케어 치크 페일 블라썸이라는 제품입니다. 단상자부터 이 패키지, 컬러감까지도 다 너무 감성적인 브랜드예요. 제형도 조금 독특한 게 피부 위에서 펴바르면 조금 되직한 그런 로션을 펴바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딱 보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픽싱이 조금 빠르게 되고 겉에서 봤던 컬러보다는 흰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막상 발색이 딱 올라오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완전 레이어드 얇게 해가면서 양 조절 필수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약간의 회기가 섞여 있어요. 볼 위에서 차분한 웜핑크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혈색이 있는 컬러라서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혈색이 딱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여러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면서 발라봤는데 그냥 맨 마지막에 올리는 것보다는 쿠션을 얇게 한번 레이어를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이거 누즈 바르고 그 위에 쿠션을 한 번 더 깔아보세요. 약간 피부 좋아 보이는 그 속광이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서 그 방법으로 이 블러셔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레어뷰티의 홉입니다. 세포라가 또 한국에서 철수가 됐잖아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거는 해외여행 가실 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가을에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그냥 사계절 내내 한눈에 딱 들어오는 정석의 핑크 코랄 컬러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로지 달리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웜한 기는 빠져있고 핑크가 돋보이는 컬러라서 물먹은 복숭아 같은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형광기는 1도 없는 그 딱 요즘 우리가 원하는 멀멀한 느낌이라 가을에도 여전히 나는 생기는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바르고 나갈 때마다 뷰티 유튜버 친구들도 다들 좀 알아보고 오늘 블러셔 뭐 발랐어? 예쁘다! 하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이런 멀멀한 컬러들은 사실 다 비슷해 보여도 한 끗 차이로 색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차분한데 또 유독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호프만의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장난감 같은 핑크 컬러보다는 정말 분위기 있으니까요. 이거는 기회가 되신다면 몽독자들 꼭 한번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또 블러셔 팔레트들을 챙겨왔는데요. 사실 나랑 조금 합이 잘 맞는 팔레트들도 구비를 해두면 진짜 생각보다 색 조합을 이것저것 탈 수 있으니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은 요 비오브의 로즈 가든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저의 찐찐 애정템이죠. 이 제품도 적당히 뮤트한데 또 생기는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색 조합을 뭘 해도 이 로즈 가든 컬러 조합이 정말 분위기 있어서 데일리하게 막 쓰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얘 혼자만 살짝 많이 패여있거든요. 이 밑에 이 젤린 컬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 룩에다가 이 메이크업에 뭐 바르지? 할 때 그냥 얘 바르면 어디에든 다 받쳐주는 그런 맞는 컬러예요.
나 오늘 조금 더 뽀용한 느낌 낼래 할 때는 이 핑크 파우더 올리고 오늘은 더 무드 있게 분위기 있게 가겠어 하면은 이 왼쪽에 좀 더 웜한 컬러를 사용해서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 팔레트는 조금 독특한 게 아래 두 개가 젤리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두 개가 파우더라서 오늘은 파우더만 하고 싶은 날이다 할 때는 파우더만 써도 좋고 저처럼 두 개를 석발해서 써도 좋고 그래서 컬러뿐만이 아니라 제형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고 사실 이 비오브 제품이 진짜 제형이 사기캐인 게 이 모공이랑 요철을 싹 다 날려줘요. 진짜 순삭. 특히 이 밑에 젤리 타입 요 비오브 전용 퍼프를 저는 진짜 20개씩 쟁여놓거든요. 그만큼 너무너무 이 퍼프랑 궁합이 좋은데 이걸로 발라주고 한 10시간? 12시간은 그냥 가고요. 거기에 이 파우더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잘 됩니다. 이 제품을 바르면 뭔가 그 샵에서 되게 공들여서 블러셔 메이크업 딱 받은 느낌처럼 나 블러셔 했어!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좀 블러셔한 거 나 티내고 싶다 할 때는 저는 비오브에 손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팔레트는 데이지크의 블렌딩 무드치크 뮤티드 너츠입니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안녕 나 가을 하는 그런 가을 정석의 파우더 팔레트인데요. 데이지크 뮤티드 너츠 아이섀도우 팔레트 있죠. 그게 제 최애템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비슷한 그 깔이라 그런지 이것도 너무너무 손이 자주 가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딱 핑크, 베이지, 브라운 이런 계열인데 이 비오브도 그렇고 이 뮤티드 너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컬러가 딱 요즘 느낌 나는 좀 멀멀하면서 뮤트한 느낌인데 분위기를 싹 만들어주니까 진짜 손이 두 개 다 자주 가요. 특히 저는 이 옅은 베이지 라인 있죠. 이게 좀 시중에서 흔하게 좀 보기는 힘든 컬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난 오늘 딱 뽀용, 코랄 이런 느낌보다는 좀 무드 있게 확 눌러서 톤다운 시켜서 가겠어. 그런데 이 베이지로만 조합을 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트렌치코트나 가죽 자켓 싹 입고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 깔아준 다음에 이 브라운 베이지로 여기 옆에 컨투어 느낌으로 내면서 블러셔 가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제가 또 와중에 여쿨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짝의 흰기가 섞인 그런 제품들이 잘 맞는데 이게 브라운 베이지지만 너무 엄하거나 채도가 낮지 않은 살짝의 이렇게 흰기가 들어간 이런 컬러들이라서 딱 진짜 뮤트한 브라운 컬러를 여쿨라가 쓰기에도 진짜 활용도 좋은 팔레트예요. 하지만 사실 진짜 베스트는 이 핑크를 어느 정도 섞었을 때 얼굴에 생기가 살긴 해서 그날 룩과 기분에 따라서 이 핑크를 막 10% 어떤 날에 막 90% 이렇게 원하는 대로 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다른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랑 섞어서 사용 중입니다. 나는 그냥 사계절 내내 조금 생기 있지만 그래도 이 뮤트함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비오브를 추천드리고요. 난 딱 그 베이지 가을 정석 요런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뮤티드 너츠 한번 가보시면 아마 둘 다 만족도 엄청 크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가을립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약간의 후속작 느낌으로 만들어본 블러셔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최대한 안 겹치고 그렇지만 정문향만의 가을 그 블러셔 픽을 공유를 잘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몇십 개씩 제가 손바닥에 다 발색해 가면서 가지고 온 최종 라인업이니까요. 우리 문독자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